제가 또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저는 그걸 점사 보는 것 자체를 친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제자가 영신을 받고서 접신을 내서 이 말문이 트여야 되는데 책으로 글문으로 해서 신의 글문으로 해서 맨 처음에 말문을 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언어 구사나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0점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딱딱 단답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안 돼. 이거 돼. 이렇게 바보같이 이제 단답형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서 한게 명리학이라는 책을 보고서 혼자서 그걸 배웠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그걸로 시작해서 점을 받죠. 그랬더니 그걸로 보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도가 이제 저한테 처음 본 신도가 한다는 말이 아유, 애동이라 그런지,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죠. 처음 보신 분들이. 애동이라 그런지, 책 보고 이러는 게 철학관에 온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향을 기도를 가서, 다시 기도를 간 거예요. 3일을. 그리고 나서부터 영점사라는 걸 다시 배웠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향 갔던 데를, 신 내림 받던 데를 처음 신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가서, 다시 이제 통신을 한 거죠. 조상님들하고 통신을 하면서 저희 할머니하고 이제 할머니를 불러서 통신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통신을 할줄 아는 법을 아니까는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저 점사를 어떻게 봐야 되게 되면은 잘 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통신 주신 한마디가 넌 빠져. 그냥 인간은 빠져라. 그 한마디 딱 던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난 빠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게 점사가 나오나? 막 이런, 또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첫 손님이 왔는데, 남자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딱 왔는데, 아니, 나는 그분이 딱 오자마자 이제, 이런 책을 다 덮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명리학 책 이런 걸안 보고, 그냥 오로지 딱 백지 하나 놓고서 딱 보기 시작하는데, 4주 8자만 보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쪽, 점 보신 어머님이라 그래야 되나? 돌아가신 어머님이 먼저 탁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왜, 그러면은 이 제자의 몸에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온 사람이 그분도 가문의 사주인데, 자기 어머님은 이 자식이 신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통 이런, 제자들 있는데 그 법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사주에 가면 보통 신 받아라. 뭐, 너는 가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들이 신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였고, 내가 딱그 한마디 했어요. 그분한테. 아니, 엄마가 오셨네? 그러더니, 엄마가 왜 들어왔냐고 그러길래. 너 제발 제자 되는 거 원치 않다는데? 또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부터 그분도 막 울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조상님들의 내력을 그냥 0점으로 본 거죠. 그때부터는 리얼로 이제 0점으로 해서 그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은 이 자기 자손을 자꾸 제자 길로 만들려고 자꾸 달구고 있는 중이고 엄마만 유일하게 어머니 쪽이 그 이런 제자의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나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첫 신도이자 첫 군의를 딴 일이었어요. 3일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인간이 빠지라는 거를 이제 내가 그, 이 제자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지고 우리 몸에 이제 제 몸에 이제 신령님들이 들어와서 그분이 점사를 내리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게 의문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처음 신받을 때. 내가 방울채 들고 뛸때 그런 느낌을 그 내가 언제쯤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호가 오면서 접신이 됐을 때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냥 점상에서 말 그대로 방울채 들고 흔들었어요. 이거 보고 할머니 나와주세요. 딱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몸이 딱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실린 상태에서 서로 이제 대화가 나아가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사주만 딱 보고서 거기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막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하기도 뭐 그런 생각도 뭐안 들었고 그냥 어저께 그냥 칠리니까 몸에서 반응이 오니까는 그냥 뱉은 대로 다 뱉은 거죠 그때는.
점을 보시러 오신 분들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이분들 굿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굿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뭐 쉬운 돈이 아니야.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뭐 몇백만 원 뭐 500에서 뭐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제가 아직 애동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 돈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금액을 불렀을 때는 그게 쉽게 될 거 아닌 걸 알고서 부르는 건데 그게 근데 그 일이 그분들도 허락을 해서 그 일을 굿을 딱 잡았을 때는 아 이게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인간으로서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나를 뭘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 이 사람은 저라는 사람한테 그 500 쪽에서 천만 원이 되는 돈을 믿고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나를 뭘 믿고 인간에서는 나를 뭐 믿을 게 없는 거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도 통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무슨 믿을 만한 말을 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느낌이 그분들은 인간으로서의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아 저분이 제자가 맞구나는 거 아니면 저분이 저분한테 믿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자기는 성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되니까 그런 일이 성사가 돼서 굿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